안녕, 전략강자. 오늘만의 보물은 바로 미니특공대 슈퍼공격 파워 신제품 브라키 마그네타 최초 파는 곳이야. 꽝. 아니, 미니특공대 슈퍼공격 파는 진짜 쉬지도 않나봐. 계속 신제품이 나와. 그래서 내가 신제품 보려고 여러분한테 최초로 보여주려고 달려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기 보니까, 우와. 하체 암호봇이 엄청나게 많아. 우와. 여기도, 이단학체 로봇도 있고, 메가돈 세미, 메가돈 볼트도 여기 엄청 많다. 우와. 티라체키도 있고, 스테고 마그마. 여기도 스테고 마그마 또 있고, 우와. 물량 좋은데, 좋았어. 그러면은 신제품이 있다고 하던데 어딨나 한번 보자. 신제품이 있다고 했던데 여기도 로봇이 있다.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다. 이단학체 로봇 미니특공대 슈퍼공격 파워 2 이단학체 로봇 브라키 마그네타. 우와, 브라키 마그네타? 이게 뭐지 도대체?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기 동물 친구들이 다 모였어. 그렇다면 로봇은 어떤 걸까? 바로 빠밤빰빰빰. 첫 번째 로봇 리퓨다. 리퓨마. 두왕태 로봇인데 상당히 잘생긴, 아주 어깨가 떡 벌어진 멋있는 로봇이야. 리퓨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라비톤. 초록색 로봇인데 아주 멋있는, 약간 군인같이 생긴 그런 로봇이야. 자, 이 두 대가 합쳐한대. 합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브라키 마그네타. 짜잔. 우와, 진짜야. 브라키오사우루스 로봇이 나왔어.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 이단아트 로봇 브라키 마그네타. 이야, 얘가 조종하는 걸까 봐.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 로봇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무서운 브라키오사우루스 본 적 있어? 우와. 이야. 자, 여기 보니까 이단아트 로봇 브라키 마그네타. 자, 첫 번째는 리퓨마. 멋있지. 황색에 가까운 주황색으로 된 로봇이고, 두 번째는 그라비톤. 아주 초록색으로 범벅이 된 로봇이야. 얘들이 합체한 로봇이라 그러지. 독특하지. 왜 보통은 동물 두 마리가 합체해서 하나의 이제 인간형 로봇으로 합체 로봇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반대로 인간형 두 로봇이 합체해가지고 하나의 공룡 로봇이 되는 거야. 되게 독특하지. 계산 빨리 하고 지금 난리 났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이대로처럼 뭐 브라키 마그네타 리퓨마하고 그라비톤 합쳐면 브라키 마그네타. 2020년도 고로 나온 신제품이고, 후이팽 타이 ACG 앤 토이즈 에서 중국에서 만들었고, 산지 애니메이션에서 수입해서 토이트론에서 판매하고 있어. 그렇구나. 좋았어. 36개월 이상만 갖고 올 수 있대. 그렇구나. 알았어. 그리고 이거 산지 애니메이션에서 만드는 거구나. 아, 산지 애니메이션에서 기획해서 만드는 거였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였네. 우리나라 로봇이었네. 사실은 좀 알고 있었는데 애매했거든. 여기 거는 조금 찾아보니까 브라키 마그네타.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 그 특유의 목이 깃따랗고 몸도 깃따랗고 발이도 깃따란 그런 모습을 잘 표현했어. 근데 이렇게 근육질이야. 아니,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렇게 근육질에서 얘를
어떡하려고 이렇게. 아니 2단 다이너체 브라키 마그네타. 이 마그네타라는 거는 자 뭐 마그네 마그네틱 마그네 이런 것은 이제 자석 관련된 뭐 전기 전 자기장 뭐 이런 뜻인데, 마그네타 마그넷이랑 이걸 뭔 상관이지? 애니메이션 나오나 모르겠어. 여기도 실제로 어허 그러면 뒤로 한번 보자. 뒤에서 한번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거야. 자 뒤에 보니까 좋아. 첫 번째 로봇 리퓨마. 리퓨마는 아 상체구나. 상체가 이 주황색 인대가 상체. 봐봐 리퓨마 이 상체가 머리 있지 목. 얘도 목인가? 그리고 뭐 목하고 몸통이 되는 앞발까지 되는 게 바로 리퓨마. 앞쪽이 되는 거야. 앞쪽 이렇게 리퓨마가 되고, 두 번째로 그라비톤은 초록색이지. 초록색인데 이게 아마 양쪽 팔. 아, 있지? 이게 양쪽 발인가? 이게 양쪽 팔. 이 뒤 몸통. 이게 아마 꼬리 쪽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합쳐지면 바로 얘랑 리퓨마랑 그라비트 합쳐지면 브라키 마그네타. 멋있다. 이야, 엄청. 아니. 그러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 치고는 목이 좀 짧아, 그치? 짧은데 엄청 박력 있게 약간 육지공룡 같이 생겼어. 이빨도 되게 날카롭네. 꼬리도 좀, 목이랑 꼬리가 좀 짧은 게 더 독특해. 브라키오사우루스 로봇 치고는 독특하네. 보통 브라키오사우루스 로봇은 이 목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목을 짧게 꼬리도 짧게 하면서 독특하게 지금 디자인을 해놨어. 신기하네. 그러면은 자 실제 모습 한번 실제 모습 여러분한테 자세히 보여줄게. 자 우선은 이게 브라키 마그네트의 실제 모습이야.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브라키 마그네트의 눈은 노란색으로 표현됐고 위에 있는 보리 이드 같은 거는 빨간색 그 클리어 재질로 됐어. 클리어 재질이 있으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이빨은 하얀색이고 아래 턱이 검정색이 나면서 약간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 보여줬고, 목이 상당히 짧아 생각보다. 봐봐 몸통이 여기 있잖아. 몸통이 여기 있는데 목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브라키오사우루스라 할 수 있나? 브라키오사우루스 지금 목이 엄청 짧아. 그리고 다리는 근육질. 다리는 근육질. 다리는 근육질이고. 몸통. 아, 이게 몸통을 완전히 다 연결시키지 않고 일단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줬네. 분리해서 보여준 것 같아. 다리가 엄청, 다리가 엄청 튼튼하게 돼 있어. 튼튼했고. 금색으로 포인트를 줬네. 좋았어. 그러니까 주황색, 그러니까 주황색 약간 노란색에 섞으니까 그냥 주황색, 주황색에 약간 노란색이 들어간 주황색에 금색, 검정색, 흰색, 그리고 회색. 아 이건 실버라구나. 회색, 노란색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 얘가 이제 상체가 되는 거고 리퓨마 상체가 되는 거고 하체가 되는 그라비톤은 자 보니까 여기 초록색에 검정색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이게 팔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다리가 이렇게 공룡 다리가 되는 것 같고 이거 몸통에 이게 둘이서 합쳐하는 거야. 합쳐해서 얘랑 얘랑 합쳐하면 바로 이렇게 브라키 마그네타가 되는 거야. 와 전체적 길이가 엄청나게 커 가지고 손바닥이 하나 둘 약 40cm 40c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 우와 짱이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지금 봐봐 헬로카봇도 지금 펜타스톱 X가 나왔지. 그리고 WV2에서도 기간트 세이버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은 미니트콘데 15번을 팔아면 아직 5단 합체 로봇 4단 합체 로봇이 나온 적이 없어. 언제 나올 거지? 지금 얘네들이 다 지금 인기를 도착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 거냐고. 자 빨리 나와야 돼. 전략강제가 한 얘기는 틀린 적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앞으로 이 미니트콘데 15번 파워에서 아마 2에서 나올 것 같아. 내 예상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면은 이거는 만든 사람들이 바보야. 왜냐면은 아주 좋은 디자인을 갖고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 다 안 합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아마 꼭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다려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어딘가? 어디서 이거를 채택할 수 있을까? 바로
롯데마트, 싱가이점, 토이박스, 아, 토이박스야. 그러니까 롯데마트, 토이박스, 싱가이점이야. 여러분, 봐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